인간관계가 재밌는 게요. 제가 한의원을 갔었어요. 한의원 갔는데 거기 책이 한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샀어요. 산 다음에 그 저자의 페이스북, 네, 거기에 제가 이제 친구를 맺고 짠! 여러분 안녕하세요. 사업하는 형입니다. 네, 오늘 2019년 7월 25일 목요일 아침 7시 반입니다, 여러분. 네, 비 왔나 봐요. 바닥 많이 젖어 있더라고요. 네, 출근길에 비 오면은 꼭 우산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여러분, 어저께 제가 오랜만에 네, 1일 2영상 찍고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찍 방송을 찍고 있습니다. 다음 주 이제 휴가철이잖아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건 뭐냐면 돈 버는 방법, 부자 되는 방법, 오랜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최근에 이제 구독을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려도 잊어버리잖아요. 그죠? 알고 있지만 잊어버리고 행동을 안 하고 실행을 안 해서 부자 되는 방법을 알고 실행을 안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되짚어 드리는 부자 되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죠. 그래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 안 하면 잊어버려요. 그래서 자기계발서 봐도 보고 나서 딱 던져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다시 꺼내서 보고 마음 다잡고 그렇게 해야 되죠. 그래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매주 교회를 가서 목사님한테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심을 높이듯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분께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짚어드리면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신 다음에 실행하셔서 저희 구독자는 꼭 부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부자가 되는 네, 세 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, 신용. 네,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사업하는 사람들, 네, 거래 관계죠? 인간과의 관계입니다. 신용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 겁니다. 신용을 지키면 회사가 망해도 다시 재기하고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. 왜? 그간 쌓아놓은 신용 때문에 주변에서 도와줍니다. 돈은 남이 저한테 주는 겁니다. 네, 제가 뺏어오는 게 아니고 남이 저한테 주는 겁니다. 그럼 어떻게 해주죠? 그렇습니다. 신용이 있어야 거래가 이루어지고 신용이 있어야 저에게 돈을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저는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.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. 정보는 곧 돈이다. 그렇죠. 신용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주는 그 소중한 정보로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겁니다. 가장 중요한 건 뭐다? 신용.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부자가 되는 방법. 두 번째, 인간관계.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. 어떤 사람을 만나라?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. 이왕이면 성공하고 싶으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라. 인간관계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지 않습니다. 내가 원하면 어떤 인간관계라도 할수 있습니다. 가족이 아닌 이상, 친척이 아닌 이상. 일반 사람들은 제가 누구든지 원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. 어디서 만나죠? 책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, 세미나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, 강연회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, 동호회를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, 내가 원하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, 여러분. 지금 제 주변을 둘러보세요.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이 친구들이, 이 사람들이 저의 미래를 좌우하는 사람들입니다. 그러면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사업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. 그러면 10년 후에 보면 그 친구들하고 저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만약 내가 지금 내 주변에 놀고 있는 친구들하고 놀고 있다. 그러면 10년 후에도 아마 놀고 있을 겁니다. 그러니 성공을 하고 싶거든. 꼭 주변에 어떤 사람과 어울려야 되는지 그거를 반드시 명심하고 인간관계부터 정리를 해야 됩니다. 참 인간관계가 재밌는 게요. 제가 한의원을 갔었어요. 한의원 갔는데 거기 책이 한권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책을 제가 샀어요. 산 다음에 그 저자의 페이스북, 네, 거기에 제가 이제 친구를 맺고 그 저자가 강연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제가 강연을 갔죠. 강연 듣고, 아, 너무 멋있다. 나도 저 사람처럼, 저분처럼 살고 싶다. 네, 그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이제 페이스북으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, 한의원에 그 대표님의 회사 광고가 뜨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가, 아, 대표님 회사 광고 잘 봤다. 한의원에서 했더니, 어? 어디 한의원 다니죠? 딱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, 오? 어떻게 하셨어? 했더니, 자기 친구분이라는 거예요. 재밌는 게, 그 한의사분이나, 아니면 그 대표님이나 제 대학 선배님이더라고요. 같은 대학이더라고요.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습니다, 여러분.
제가 그러면 책을 사서 페이스북에 친구를 맺고 강연한다는 걸 보고 갔잖아요. 그렇게 인간관계 맺은 거죠. 제가 맺은 거죠. 이런 식으로 나보다 나은 사람, 내가 원하는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 있습니다. 꼭 그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, 돈 버는 방법 세 번째, 베풀어라. 맨날 코만 풀지 말고 베풀어라. 아, 미쳤나봐요. 자꾸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어. 성공하고 싶거든 내 거래처를 부자로 만들어줘라. 내 거래처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? 그걸 생각해서 내 거래처가 잘 되게 만들어주면 자연히 나도 잘 되게 돼 있다. 그런 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? 영업 잘하는 방법 해가지고.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야 돼요. 단지 내가 벤츠를 타겠다, 강남에 있는 집을 사겠다, 건물을 사겠다, 이런 물질적인 것 말고요.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, 사랑하는 가족들이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고 싶다, 원하는 걸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,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게 없게 가족이 살아가게끔 난 그렇게 베풀고 싶다, 그리고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조금이나 베풀고 싶다, 내가 사랑하는 내 주변 지인들한테 많이 베풀어서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싶다, 그런 의미를 갖고 저는 이제 돈을 벌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도 개인적인 그런 물질적인 것 말고요, 이런 어떻게 보면 좀 추상적인 그런 부분에도 의미를 둬서 네, 돈을 버는 이유, 그거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책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. 여러분, 돈의 신은 베푼 자에게 돈을 내린다. 귀담아 들어야 될 문구입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. 돈의 신은 베푼 자에게 돈을 내린다. 돈을 벌고 싶거든, 부자가 되고 싶거든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다시 부자 되는 방법, 돈 버는 방법, 거기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.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되는 방법, 돈 버는 방법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아는 걸로 끝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. 아는 거를 실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.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하고 지금 보고 계신 구독자 여러분은 제가 드린 말씀을 꼭 실행하셔서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오늘 목요일,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끝!